오늘도 이 취미랑 놀고 싶은 친구는 엄지손가락 척척. 오 좋아. 오늘 아주 많은 친구들이 엄지손가락을 척해줬네. 오늘은 이 취미랑 음악회를 열어볼 거야. 너무 재밌겠지? 어? 아, 악기가 없다고? 괜찮아, 괜찮아. 나도 악기는 없어. 아, 그런데 어떻게 음악회를 하냐고? 이 집 내 집이랑 친구들의 집에는 악기가 많이 있는데? 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고? 친구들, 지금 부엌을 한번 봐봐. 많은 냄비랑 도마, 그리고 쌀이 담겨있는 통, 그릇, 컵들이 있잖아. 이걸로 우리가 악기를 대신하면 되지. 오늘은 이 침이랑 부엌 음악회를 한번 열어보자. 친구들, 부엌에서 악기가 될 만한 물건들 가지러 출발! 짐은 이렇게 많은 악기들을 준비했어. 친구들도 많이 준비했지? 좋아. 그러면 한번 소리를 들어볼까? 오, 컵에서는 아주 높은 소리가 나네. 소리가 다 다르네. 오, 이 쌀통은 꼭 악기 마라카스 소리 같은데? 좋아, 친구들이 가져온 악기 소리도 한번 들어볼까? 자, 준비! 시작! 그만! 오우, 아주 좋아. 그럼 친구들, 우리 산토끼 노래를 부르면서 악기 연주를 한번 해보자. 준비! 시작!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총깡총 총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그만! 친구들 아주 잘했어. 우리 한 곡만 더 해볼까? 어떤 노래 해볼까? 아 나도 그 노래 좋아해. 나비야 나비야 이 노래 말하는 거지. 좋아.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준비. 시작. 나비야 나비야 우리나라 오너라 호랑나비 흰나비 춤을 추며 오너라. 좋았어. 친구들 이제 멋지게 서서 관객들에게 인사. 좋아. 친구들, 우리 이제는 우리가 가져온 부엌 악기들을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기. 준비, 출발!